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 그죠? 반등이 나오면 요 검은색 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옆으로 보니까 이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16만원이 있었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또 물량을 절반 정도는 정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놓고 반등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을 여기까지 끌고 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리면은 절반 정리했던 물량을 여기서 또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노는 흐름을 가지고 가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 나노 신소재 아직까지 기간적인 조정은 조금 더 끌고 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어요. 반등 나왔어요. 여기서 정리하고 절반,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해야지라고 했는데 왔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땡큐 하고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양손을 자유롭게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반등 나서 수익으로 청산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욕심을 내지 않았죠. 여기서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 잡았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 잡았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도 됩니다. 우린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여기 라인과 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파란색 안에서 놀던 녹색 안에서 놀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리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주가 우리나라 추석이죠. 네, 큰 명절이 앞두고 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또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야, 추석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좀 놀까? 쉴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돈 벌어야죠. 네. 추석 명절에 또 용돈을 여기저기 또 들이다 보면은 돈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어놔야죠. 근데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이에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막 100명이 좋을까요? 아니면 10명이 좋을까요? 당연히 10명이 가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집중할 수 있겠죠. 비중도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3일 동안 딱세 종목에만 진짜 집중을 할 겁니다. 예,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매매를 할 거고 집중해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인원수가 많으면은 잘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는요, 뭐 3일밖에 진행이 되진 않지만 저희가 체험 인원을요 50여 분으로 줄였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월요일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직까지도 4일,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주는 선착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다음 주는 딱 한정되어 있는 분들만 딱 한정되어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집중 매매를 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빠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인원수를 좀 제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기간적으로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언제든지 눌러줄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이번에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바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